least common multiple은 least는 가장 작단 말이잖아요. 가장 작은 공통의 multiple은 배수죠. 그래서 multiply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배수. multiply는 곱한다 말이고 곱해서 나오는 것들이 다 배수가 되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한국어로는 최소 공배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소 공배수라는 거죠. 어떤 의미냐니까 the least common multiple LCM으로 표현하는 least common multiple of two or more non-zero whole numbers. 즉 0이 아닌 둘 혹은 그 이상의 whole number들의 LCM은 뭐냐니까 is the smallest non-zero whole number. 가장 작은 제로가 아닌 whole number입니다. 어떤 whole number이냐니까 that is a multiple of each of the numbers. 그 숫자는 각 수의 그죠? 각 수의 이 각 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two or none more non-zero whole number입니다. 둘 혹은 그 이상의 숫자들 각각의 배수 a multiple. 멀티플이란 말이에요. 배수인데 그 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걸 말합니다. The LCM of A and B is written LCM 가로 열고 A and B. 그래서 읽기는 그냥 LCM of A and B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LCM of 24 and 36. 24와 36의 LCM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이게 왜 이렇게 끊겨 있나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GCF를 구하는 방식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Greatest Common Factor를 구하는 때도 Set Intersection Method와 그리고 Prime Factorization Method를 이용했었죠. 그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똑같이 Set Intersection Method와 Prime Factorization을 썼는데 알고리즘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개념도 동일합니다. 보시면은 24와 36의 각각의 팩터들을 쭉 나열을 해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거기서 교집합을 구하는 거죠. 그죠? 교집합을 구해보면 72과 72가 서로 교집합 원수가 되잖아요. 옮겨둡니다. 72 또다시 또 공통적인 걸 찾아보는 거죠. 보니까 144와 144가 서로 공통적이죠. 그럼 다시 144를 옮겨봅니다. 그럼 여기가 있는 이것들은 24와 36의 common multiple들이잖아요. 공통적인 배수들이죠. 그죠? 여기서 제일 작은 걸 구하는 거죠. 그게 72니까 아하 LCM of 24 and 36 is 72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prime factorization 역시도 GCF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4는 2의 3승 곱하기 3의 3이잖아요.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과 2의 3승과 곱하기 3 이 두 가지 이 둘을 부분 집합으로 하는 그죠? 부분 집합으로 하는 가장 작은 크기의 전체 집합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쓰고 볼까요? 합식이 어디 있나? 여기 있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으러 가는 거죠. What is the smallest입니다. smallest u. 그죠? smallest 전체 집합. which includes 한번 되겠네. includes both 이거예요. both 이 녀석과 이 녀석. 이걸 A and B라고 할게요. A and B. 그죠? 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걸 A. 2의 3승 곱하기 3을 B라고 할 때 이 A와 B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크기의 전체 집합은 뭐냐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2의 제곱과 2의 3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전체 집합은 2의 3승이죠. 따라서 2의 3승이 오고 3의 제곱과 3을 포함하는 둘 다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전체 집합은 3의 제곱이죠. 따라서 3의 제곱이 오고 그래서 합치면은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집합 개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퀴즈를 또 숙제를 내야 되겠죠? 숙제는 뭐냐니까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그 내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